다음 날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 종목들 제시해드리는 결투. 오늘은 이 결투 종목들에 대해서 AS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기 전에 이번 주 결투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황재빈 대리와 김경국 대리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종목은 신흥기계와 현대그랜푸드였는데요. 현대그랜푸드가 2%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김경국 대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현대그랜푸드 1.8% 수익을 안겨다줬습니다. 화요일은 김선한 대리와 서동훈 대리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종목 모두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타이어 이두 종목 모두 1% 내외 소폭 손실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요일은 전형진 대리와 이경준 대리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종목은 전형진 대리는 네오위즈 인터넷을, 이경준 대리는 농진 에너지를 추천을 해줬는데요. 결과 확인해 볼까요? 네, 두 종목 모두 아쉽지만 나란히 1%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에 김기백 연구원과 정재훈 대리가 종목을 추천해 줬죠. 종목은 손오공과 유비벨록스였습니다. 이두 종목 모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매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두 종목 모두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코스닥 오늘 1%대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도 두 종목 모두 조금 손실을 가져다 줬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세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결투 종목도 좀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네, 이제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흐름을 보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세 종목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기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황재민 대리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목표가 16,000원 선을 보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큰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게요. 왜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머징 마켓의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수주 모멘텀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이요. 괜찮을 것이다. 어느 정도? 매출액은 1,200억 원 정도, 영업이 150억 원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를 그렇게나 높여 잡은 것이다라고 황재민 대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6,000원 선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고요. 다음은요, 김경국 대리 종목 볼게요. 현대그린푸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8,500원으로 목표가 주셨어요. 추천 이후에요.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고 장중 변동성은 좀 크긴 합니다. 위아래로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긴 한데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더라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500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고 김경국 대리의 의견도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소란 대리의 종목 중 하나 볼까요? 한올바이오파마 볼게요. 한올바이오파마는요, 손절 처리가 됐어야 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선한 대리가 6,5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어제였습니다. 이 가격이 이탈됐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손절 가격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안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유럽 변수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물량이 좀 나왔을 뿐이지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견조할 것이다. 라는 의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들어가도 되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는 거 한호바이오파마의 의견 함께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세 종목 의견 좀 들어봤고요. 이제는 전화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투자증권 분당 WMC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영진 대리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오위즈 인터넷 좀 볼게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좀 주가가 잘 나가다가 조금씩 밀려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중에 이제 뭐 시초가는 좀 좋았다가 항상 뭐 종가 부근에서 좀 밀리는 모습 보여가지고 뭐, 예, 투자 여러분들
좀 우려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빨간색 선 위에 파란색 선 밑에 해가지고 그 이격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주가랑 다시 그 상단에 있는 이격이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 과열권에서 다시 좀 이제 정상 궤도로 복귀를 하는 중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량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정배열이거든요.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과 어떤 그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밑에 있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 이해가 윗골이 보였으나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격이 좀 재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요.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8,5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수급 메이저가 기관인데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목표 가격 더 높인다. 네. 지금 네. 그때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8,500원 선까지로 수정해서 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진 대리의 네오위즈 인터넷 점검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경준 대리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동양증권 동북지점이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동양증권의 이경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간단하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의 낙폭과대 흐름들에서 순환이 좀 도는 모습이고요. 다만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예. 보기에는 어려운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철저하게 소위들 그런 표현합니다.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휘두르시라고 해서 짧게 짧게 매매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에너지 네. 가지고 오신 거였잖아요. 네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장중에는 10%까지 오르게 되는데 제가 마감 가격을 확인 못했네요. 오늘 어떻게 마감됐나요? 마감은 밀렸어요. 4%? 그래서 5,400원에. 네네. 예. 좀 밀리는 모습이긴 한데. 네. 50% 정도는 중간에 매도를 했고요. 예. 그 이유는 시장에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낙폭과대에서 이격이 좁혀지는 모습이 보인다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바로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매도 못하신 분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저는 바로 매도 일부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물량 예. 줄이셔서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아직까지 주도주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환 관점에서 낙폭이 큰 종목들만 올려주는 형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측면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아까 그 전형진 대리는 목표가를 올렸는데 저는 목표가를 내려서 일단 수익이 나신 건 챙기시고 다시 한번 타이밍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전화 잘 드렸네요. 웅진에너지 네네. 분명히 여러분들 이경준 대리님의 말씀대로라면 수익이 나 계실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장 열렸을 때 또 이익 실현을 하고 뭐 소량이든 뭐 조금 더 네네.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는데 일단 목표가를 내리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네네네.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준 대리님 네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연휴 잘 보내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유비벨록스 정재훈 대리의 종목인데요. 한번 볼게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비벨록스 코멘트해 주셔야죠. 예, 오늘 장중에 이제 1%대로 시작했던 낙폭이 좀 위아래로 좀 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장중에 28,200원 5일선을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자리를 좀 다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뭐 어제 추천할 때 말씀드렸을 때 뭐 한 번에 치고 가면 제일 좋긴 한데 아무래도 29,000원대 이제 횡보를 조금씩 하면서 좀 에너지를 축적하는 모습은 좀 밑방향으로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열어놨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29,000원 소화하게 될 경우에는 31,500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확실한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한 기관이 계속해서 사서 모아놔서 수급도 좀 긍정적인 종목들로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수익률은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다음 주 초 정도 일정 기간 횡보 거쳐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도전할 거라고 좀 큰 가능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비벨록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재훈 대리와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